안녕하세요, 박래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로켓트리 모델 로켓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A3 엔진으로는 최대 50g의 로켓만 띄울 수 있었습니다. 페이로드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추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엔진 여러 개를 묶어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도 모델 로켓 엔진 3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포함된 전자장치를 탑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결정하기. 우선 이번에 탑재할 장치로는 아두이노 나노, 고도 센서, SD카드, 카메라,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50g 정도 되네요. 낙하산은 5g 정도입니다.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것은 역시 오픈로켓입니다. 빠르게 노즈콘, 바디, 핀, 낙하산 등을 연결해줍니다. 모터 선택을 A3-4T로 연결해줍니다. 리스테스 웹사이트에서도 스펙을 검색할 수 있고 최대 57g까지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파트는 대략 비슷하다는 전제로 아까 측정한 무게로 페이로드의 질량을 추가해줍니다. 우선 엔진 하나만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역시 엔진 하나로는 최고 고도가 6m밖에 안되네요. 이너튜브를 선택 후 클러스터 탭으로 넘어가면 모터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3개로 해보겠습니다. 모터 탭으로 넘어가서 체크박스를 선택해주고 각각의 이너튜브에 A3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가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고도가 50m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모터 하나 있을 때랑 동일한 높이입니다. 이제 필요한 파트를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해 주겠습니다. 종이 지관은 그대로 쓰고 엔진 마운트랑 페이로드, 노즈컷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빵판이 들어갈 수 있게 페이로드를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납땜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안 로켓도 페이로드가 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안 로켓 개발자들도 절대 납땜이 귀찮아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대충 모델링을 해주고 출력해줍니다. 엔진에 사출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사출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엔진 상단부에 구멍만 뚫어주면 되죠. 엔진을 장착해주고 커버를 끼웁니다. 다음은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에 무선 카메라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두이노에는 6V 이상의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셀짜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승합장치를 달아줘야 합니다. 카메라에도 전원 공급을 해줄 커넥터를 달아줍니다. 노즈콘에 아이볼트를 달고 낙하산도 저번에 만든 클립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저번에 사용했던 바디에 엔진 마운트를 연결해줍니다. 낙하산 연결은 이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리커버리 와딩, 낙하산, 노즈콘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노즈콘에 전자장치를 넣어줄 때 합선이 되지 않게 테이핑을 해줍니다. 연결을 완료했다면 뚜껑을 닫아줍니다. 무게는 약 170g 정도 되네요. 카메라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이그나이터를 끼워주고 병렬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아, 발사가 안 되네요. 처음에 7.4V로 했는데 격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V로 시도해보니 잘 격발되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는데 낙하산을 이전과 같은 곳을 사용해서 멀리 날아가진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상하게 로깅은 몇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검증하고 탑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